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하나와 둘이라는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소녀였고, 둘이는 항상 조용하고 신중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근처의 숲에서 신기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숲에는 마법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둘이야, 그 숲에 가보자. 마법의 숲이라니, 정말 흥미로울 거야. 조금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해야 해. 하나는 둘이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두 친구는 아침 일찍 숲으로 떠났습니다. 숲속에 들어서자 나무들이 마법처럼 반짝이고 공기 중에는 달콤한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와, 둘이야. 정말 마법 같은 느낌이야. 조심하면서도 재미있게 놀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러자 그들 앞에 요정이라는 작은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친구. 이 숲에서 특별한 퀴즈를 맞히면 보상을 줄 거예요. 숲의 가장 큰 보물은 무엇입니까? 숲의 가장 큰 보물은 우리가 함께하는 친구의 우정이 아닐까? 정답이 맞아요. 친구와 함께하는 순간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지요. 토끼의 말에 두 친구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마법의 숲을 탐험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우정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숲을 떠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우정이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